사실 뭐 그 아이싱을 하는 방식도 사실 그 박종원 선수 프로 초반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을 거잖아요. 저는 하질 않아요. 아예 안 하지. 네, 저는 하질 않아요. 우스갯 소리는 140도 안 나오는데 무슨 아이스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, 아이스를 잘 하지 않고. 근데 아이스에 대한 얘기도 되게 얘기가 엄청 많아요. 해야 된다, 하지 않아도 된다. 이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스를 하질 않아요. 하지 않는 어떤 결정을 하시게 된 이유? 우선은 이제 이게 아이스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가 이제 타박상. 타박상으로 인해서 붓기가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염증이 생기거나 그때 이제 하는 건데 저희는 타박상이 아니잖아요. 뭐 이 실핏줄에 네, 손상만 입은 거지. 근데 그 정도 손상은 자연적 치유된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스를 안 한 지 한 5, 6년 됐어요. 네, 아이스를 안 해요 저는. 그건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? 아이스 안 해봤는데 또 회복이 별 무리가 없더라. 그 전에도 안 했었어요. 근데 그 전에도 굳이 차에서 한 적이 없어요.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이스가 없어가지고. 아 그때 없어 안 했고. 신기한 루틴. 네. 가난한 환경 때문에 아식을 안 하게. 많이 힘들었죠. 네. 선수도 몇 명 없었으니까요. 네. 한국 프로에서 아이싱 안 하는 선발 투수 거의 없죠? 그래도 몇 명이 있었던 걸로. 네, 저는 안 해요. 동시에 여러분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. 네. 이거는 뭐 자기가 찾아야죠. 원래 아이싱 해야 된다 안 해? 뭐 필요 안 해도 괜찮다는 게 오히려 뜨겁게 해야 된다는 좀. 뭐 그건 옛날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있었죠. 저는 뭐 굳이 사서. 네. 저에 대해서 뭐 팀에서 뭐 트레이너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아니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. 네. 본인 확립된 대신 이제 부강 운동이나 아니면 이제 회복 훈련을 이제 정확히 해라.